좋은 돌나무를 어떻게 고를까요, 예인 씨? 일단 초록초록하고 에이. 뭔가 이렇게 향기가 딱 돋는 봄 같은 걸. 네. 지금 봄나물들이 다 초록하기는 해요. 이 보시면은요, 이 돌나물의 여기 잎이 있잖아요. 이 잎 줄기가 굉장히 통통통하고요. 이 아~ 부분이. 그다음에 이 줄기 부분이 굉장히 좀 짤룩한 게 좋고요. 너무 길면 우짤한 거니까 좀 짤룩한 게 좋고요. 이거 한번 제가 잘라볼까요? 보세요. 여기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요거 한번 뜯어서 잡숴 보실래요? 그냥 바로 이렇게 네, 바로 먹어도 괜찮아요. 요건 다 샐러드감으로 다 먹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잡숴 보시면 수분감이 딱 올라오죠. 그렇죠?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돌나물은 지금 보면은 뭐 풀처럼 생겼는데 왜 저렇게 영양이 많아 하실 텐데요. 이 돌나물은 그만큼 영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워내는데 그리고 덜어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제가 살짝 한번 무쳐볼까요? 좋죠. 양념을 네. 무쳐볼게요. 사실 이게 돌나물은 통통해야 식감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뭔가 터지는 듯한 그런 네. 식감도 있고. 아, 일단은 요거 돌나물을 맛있게 무치려면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 네. 네, 고춧가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간장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진간장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파 두 큰술. 네. 거기에다가 다진 마늘 좀 조금 넣고요. 그리고 돌나물은 뭐 설탕을 넣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매실청만 약간 넣어서 살짝, 왜냐하면 돌나물 좀 아까 씹어보셨잖아요. 네. 살짝 쓴맛 나죠. 그쵸. 쌉쌀하죠. 쓴맛이 약간 네. 쌉쌀해요. 그래서 그 쌉쌀한 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실청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왜냐하면 돌나물의 향을 조금 내려면 들기름이 좋아요. 나물할 때 들기름이 향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깨즙 넣고 이렇게 좀 버무려 주세요. 진짜 설탕을 아예 안 쓰시네요, 선생님은. 네. 이래야지만 돌나물을 굉장히 상큼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아니,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좋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돌나물 이렇게 넣을게요. 아니 뭐 집에서 그냥 할 때는 돌나물 생후에다 그냥 초장 같은 거 좀 그렇죠. 대충 비벼 먹으면 맛이 대부분, 좀 이상하고 돌나물이 망가지잖아요. 네, 대부분 돌나물을 초장에다 많이 잡수시거든요. 네. 근데 초장도 괜찮은데 우리가 초장을 만들려면 이게 비운 밥상이잖아요. 초장 만들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설탕이에요. 그럼 비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오늘 그냥 집에 있는 가진 양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삼초압 때문에 그 돌나물이 망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제가 지금 사실 나물은 손으로 버물버물해야 손맛이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젓가락으로 하고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손으로 하면 손에 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나물이 금방 물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살 버무려가면서 해야 돌나물이 굉장히 상큼상큼하게 양념이 잘 듭니다. 자, 이제 다 무쳐졌거든요. 그런 거 할 때는 나무젓가락, 나무숟가락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쇠젓가락으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쇠젓가락으로 하면은 금방 물러져요. 네. 신기하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옆에 이젠 제가. 네. 전가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잡숴 보세요. 근데 자꾸 저 옆에서 모사원 선생님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맛보기가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모사원 선생님도 이렇게 좀 먹어보라고 줄라 그래요. 네. 한번 잡숴 보세요. 오, 이거 얼마나? 이제 향 난다. 향이 날라. 향 나. 들기름 향이 네. 싹 나면서 그쵸? 약간 그 쌉싸름 맛도 잡아주네요. 굉장히 좋죠.